나는 이제 학생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. 이게 이제 스킬 같은 거 이렇게 촬영하고 또 편집하고 기획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학생들이 그런 그 정말 아이디어가 있고 정말 유튜브를 한다면 구독자도 이렇게 클릭이나 뭐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질 테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책을 좀 많이 읽어라. 그러니까 이렇게 촬영하고 뭐 편집하고 이런 기술 성급하게 이제 그런 쪽에 관심을 갖는 친구들이 많은데 사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뭐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프리미어 가지고 뭐 편집도 하고 제작도 하고 뭐 잘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잘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 인문서적이랄지 또는 사회과학서적이랄지 철학서적이랄지 뭐 이런 책들을 좀 많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심지어는 광고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 카피라이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그 유명하신 분들 같은 경우 인기 있는 분 같은 경우는 항상 그 비법을 물어보면은 인문서적 많이 읽으라고 이야기하거든요. 그래서 정말 유튜브에 관심이 있으면 이런 그 책들을 좀 많이 보고 또 뭐 여행도 많이 다니고 물론 이제 뭐 이런 촬영이나 편집이나 뭐 이런 기술도 스킬도 중요하지만 그런 소프트웨어 쪽에 좀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